우리 아버님 또 실수하셨구나. 아버님 이게 대체 몇 번째예요? 자, 아 감히 어디 있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더는 못 해먹겠다 진짜. 진짜. 그렇게 성장하던 여한 씨가 석 달 만에 중증 치매 환자가 됐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두 며느리는 하루 종일 시아버지를 보살피느라 눈코 뗄 새가 없는데요. 물 물 물 물. 시설 대용하죠. 저희도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시아버지 시집살이에 그렇게 애를 먹더니 이젠 치매까지. 두 며느리 신세도 참 딱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 간병에 지친 두 사람이 잠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씻겨드리면 고마운 줄 아셔야지. 그러니까요. 밥을 차려드리면 가만히 앉아서 드시던가. 이제 와서 공간을 할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어. 잠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미용사 은미 씨가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아버님 수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두 며느리의 대화에 묘한 미소를 지는 은미 씨. 아무래도 이거 뭔가 불길한데요. 며칠 후. 형님 저거 나야? 아, 나도.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두 며느리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명환 씨. 며느리들의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닭피집을 빠져나갑니다. 정신도 온전치 않은 분이 혼자 어딜 가는 건가요? 이거 큰일 났는데요. 그날 밤. 아버지! 아버님! 사라진 명환 씨를 찾느라 정신이 없는 가족들. 형, 어떻게 안 계셔? 당신 대체 뭘 한 거야? 왜 나한테 그래? 아, 그러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자. 그게 좋겠어요. 빨리 전화하자.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명환 씨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두 달 후 지방의 한 낚시터. 놀랍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놀랍게도 명환 씨가 낚시터에서 손들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인 명환 씨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 여기요. 예? 여기 저 미끼 좀 나갖다 주세요. 안돼, 안돼. 자연스럽게 손님의 심부름까지 하는 명환 씨. 그런데 웬 여성이 명환 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미용사 은미 씨가 어떻게 명환 씨와 함께 있는 걸까요?